안녕하세요. 편안한 아이트리뷰 더신자입니다. 9월 10일 새벽 2시에 애플의 이벤트가 개최되었죠.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충전 속도 엄청 빨라진 애플워치 10, 새로운 에어팟 4, 오픈형 이어폰이고 음질 좋아지고, 그리고 오픈형이지만 노캠 모델이 따로 있다는 거. 에어팟 맥스는 USB-C, 그리고 새로운 컬러 추가.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새로운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죠. 일단 아이폰 16 시리즈 가격은 모두 동결입니다. 아이폰 16 125만원, 아이폰 16 플러스 135만원, 아이폰 16 프로 155만원, 아이폰 16 프로 맥스 19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한국이 1차 출시국에 들어갔죠. 9월 13일 오후 9시부터 사전 주문이 시작됩니다. 9월 20일날 출시하고요. 정말 빠르게 한국에서도 새로운 아이폰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아이폰에서 새롭게 생긴 기능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카메라 컨트롤입니다. 지금까지 셔터 버튼이라고 루머가 나왔던 기능인데요. 아이폰 16 시리즈에 모두 탑재가 되었고, 전원 버튼 아래쪽에 버튼 하나가 자리합니다. 햅틱 피드백을 주는 포스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마치 실제 DSLR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기능 아주 다양합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 카메라 앱이 실행되고요. 그대로 한번 더 누르면 바로 사진 촬영 가능하고, 꾹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진행됩니다. 또 반셔터처럼 살짝 누르면 초점과 노출을 자동으로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살짝 눌렀을 때 확대 축소 같은 제어 항목이 떠요. 이게 이전에 전원 버튼이나 볼륨 버튼 누를 때 화면에서도 눌러지는 게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보여지는 거에다가 기능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눌렀다는 것이 보여지고 기능도 바로 보면서 쓸 수 있는, 직관적으로 잘 만들었네요. 일단 카메라 컨트롤이 좋은 점은 위치가 좋다. 가로로 촬영할 때는 카메라 느낌이 나고, 세로로 촬영할 때도 손가락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사용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또 살짝 두 번 누르면 카메라 설정 목록이 나와서 심도 조절을 한다거나 하는 메뉴 조정도 가능합니다. 카메라 자주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능이지 않을까. 자, 그럼 이제 아이폰 16 일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아이폰 16 6.1인치, 아이폰 16 플러스가 6.7인치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새로운 세라믹 실드 소재로 더 견고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야외 최대 부분 밝기 2000니트, 최소 1니트 밝기를 가지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액션 버튼 있고요, 카메라 컨트롤 있고요, 프로세서는 2세대를 건너뛴 A18 칩이 탑재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도 사용 가능합니다. 메일을 보낼 때 어조로 바꿔주고, 이모지를 생성해주고, 사진도 검색으로 쉽게 찾아주고, 물론 동영상의 한 장면도 찾아주고, 메일에서는 요약본을 위에서 보여주고, 중요 알림을 위로 올려주고, 시리도 자연스럽게 맥락을 파악하고, 중간에 끊겨도 알아먹고. 하지만 국내에는 내년까지도 기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함정. 카메라 컨트롤을 꾹 눌러서 그대로 촬영을 하면, 식당을 촬영했을 때는 메뉴 확인과 예약을 위한 퀵 옵션까지, 포스터를 보고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해주기도 하고, 강아지가 무슨 종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역시 똑같이 해주면 찾아주고, 챗GPT에 물어봐주기도 하고. 올해 안에 카메라 컨트롤에 이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이 기능은 정말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 메인 4800만 화소, 2배 망원 크롭줌이 가능하고요, 4K 60프레임 촬영과 1200만 화소 초광각, 여기에 오토포커스, 접사 사진 찍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클린업 기능도 들어가죠. 사진 앱에서 바로 물체들을 지우거나 그림자를 지우는 게 가능한 기능입니다. 컬러는 블랙, 화이트, 핑크, 틸, 울트라마린. 다음은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입니다. 아이폰 16 프로가 6.3인치,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6.9인치로 커집니다. 그러나 전체 크기 자체는 전작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그게 가능한 건 베젤을 굉장히 얇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많이 기대가 되고요. 새로운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2세대 쿼드픽셀 센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상으로 프로와 프로 맥스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아이폰이 원래 셔터렉이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4800만 화소 촬영이나 프로 로우 촬영은 셔터렉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마저도 제로 셔터렉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디테일 포기 않고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성능이 많이 올라왔나 봅니다. 그리고 4K 120프레임 영상 촬영이 가능해졌고, 촬영한 다음에 속도 조절도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하나 더 기대되는 건 마이크인데, 4개의 좋은 마이크가 탑재되어서 뭐 동영상 촬영 녹음도 좋아지겠지만, 음성 녹음할 때도 좋은 녹음이 가능할 것 같아요. 노이즈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 또 음성 녹음한 다음 그 위에 바로 다시 또 녹음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오디오 믹스 기능은 배경 소음과 사람 목소리를 구분해줘서 세 가지 음성 옵션을 제공하는데, 인프레임은 촬영 프레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있더라도 프레임에 잡힌 사람들의 음성만 들려줍니다. 스튜디오는 흡음 시설에서 녹음한 것처럼 녹음이 된다고 하고, 시네마틱은 영화에서 쓰이는 사운드 포맷처럼 주변의 모든 음성을 스크린 앞쪽으로 향해 말하는 것처럼 모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와 프로맥스 모두 5배 망원 줌이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다가
4,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이제 초광각도 여러가지 환경에서 촬영을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프로세서도 동일하게 A18프로가 탑재되었습니다. 전력 효율이 많이 증가한 덕분에 배터리 타임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아이폰 16 프로맥스는 동영상 재생 시간이 전작보다 최대 4시간 늘었고 배터리 타임 기대해볼만 할 것 같고 또 맥세이프가 15W에서 25W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하겠지만 새로운 맥세이프일 때 그런 거고요. 다만 무게가 늘어납니다. 16 프로맥스는 6g 증가한 227g, 16 프로는 12g 증가한 199g. 경량은 많이 됐었는데 다시 늘어나는 게 좀 아쉽네요. 컬러는 4가지로 블랙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내추럴 티타늄, 데저트 티타늄, 데저트 티타늄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예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아이폰 16에 대해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아이폰 16 구독자 이벤트 진행도 하고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고 핵심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